이번에는 여러분이 연습하셨던 후진 스텝, 전진 스텝을 이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전진 스텝 하나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연습하기가 쉽지 않아요. 후진 스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이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카운트에 그리고 리듬에 음악에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어서 연습을 합니다. 하지만 참고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이 후진 스텝, 전진 스텝은 여성이 막상 실전 휘기에서는 한 번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. 근데 이것을 여러분께 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하면은 후진 스텝의 정확한 발 위치와 카운트를 숙지시키기 위해서 이 스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남성 역시 이 스텝을 발을 떼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스텝이지 실전에서는 여성을 마주보고 하지는 않습니다. 남성은 이 휘계를 이용해서 기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이 휘계를 이 발스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좋다고 연습 안 하지 마시고요. 이 스텝을 연습을 해 놓으셔야 레프트 턴, 라이트 턴, 메이플, 리플레이스, 더블 하프 턴 이런 계열이 기초적인 동작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여성은 이 휘계를 현장 실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마주보고 남성이랑 마주보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먼저 부르시죠.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. 이런 스텝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이 스텝은 남성이 아마 여성분들이 저희 학원에 처음 왔을 때 이 포인 스텝을 이해를 하고 박자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발 스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 발 스텝 교육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음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연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